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저희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또 저한테 빠르게 요청을 주시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썬뚜 MTP의 오랜만에 새로운 곡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제가 들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Making My Way라는 곡이죠. 저 아직 이 곡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썬뚜 MTP가 새로운 곡을 갖고 온다는 뉴스는 봤는데 지금 음악을 듣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제가 저희 리액션 비디오 채널 운영하면서 썬뚜에 관련된 비디오들을 몇 번 좀 만들긴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뭐 논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참 예전 기억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썬뚜 MTP의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좀 하게 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썬뚜 MTP의 음악은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들을 많이 만듭니다. 흑인 래퍼, R&B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음악들을 이제 썬퉁은 베트남에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썬퉁 MTP는 또 엄청난 팬덤이 있고 음악이나 뮤직비디오가 드랍하면은 엄청난 조회수로 또 깜짝 놀라곤 하잖아요. 지금도 뭐 오랜만에 그가 새로운 곡을 가져왔는데도 지금 뭐 조회수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벌써 1,000만 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곡이길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은 댓글과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지 저도 한번 이제 음악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썬퉁 MTP의 Making My Way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피셜 비주얼라이저죠?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들어봅시다. 오, 이거는 제가 뭐 드레이크나 프렌치 몬타나 같은 래퍼들한테 자주 들을 수 있었던 장르였던 댄스홀이죠. 래퍼들도 댄스홀 장르를 자신의 앨범에 많이 수록하곤 합니다. 되게 아프리칸 리듬 같은 게 많이 생각나는 게 이제 댄스홀이잖아요. 야, 이번에는 전곡이 영어 가사인가 봐요? 오. 음악 자체가 약간 좀 해외 시장을 겨냥한 곡 같은 느낌은 지금 살짝 듭니다. 좋다. 그리고 썬퉁의 목소리랑 이런 댄스홀 리듬 있잖아요. 차분한 분위기에서 적당히 이제 칠한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이런 댄스홀 있잖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캐치하네요, 훅은.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지금까지 들은 느낌은 썬퉁이 지금까지 내놓은 곡들 중에 좀 음악적인 퀄리티는 이 곡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사실 이런 리듬들은 래퍼들도 많이 하게 했지만 특히 남미 아티스트들하고 UK 아티스트들이 참 많이 했는데 곡 되게 은근히 신난다. 되게 경박스럽지도 않으면서도 멜로디는 세련됐어. 좀 저는 썬퉁의 그 고음 지를 때 목소리도 유니크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점을 훅이 너무 잘 살리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청량한 날씨에 들으면 굉장히 좋겠다. 전공 영어 가사. Making my way, making my way. 에이.
클라이막스로 가는 파트들이 되게 좋다. 그동안 썬퉁이 갖고 왔던 음악들과는 좀 바이브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신선해. 베트남 V팝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제 뭐 아니 힙합과 R&B를 주로 많이 듣지만 베트남에서 들었던 음악들 중에 댄스홀 리듬을 듣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요즘 뭔가 남미 UK에서 유행하는 음악들이 좀 인기잖아요. 드릴도 있고 뭐 아프로비츠도 있고 댄스홀도 있고 뭐 많은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도 인기 있는 UK나 남미 음악적인 바이브들을 베트남에 이렇게 갖고 온 느낌이다. 근데 멜로디가 은근히 세련됐고 특히 MTP의 그 고음 지를 때 목소리는 좀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되게 잘 살렸다. 전반적으로 적당히 흥겨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강했던 것 같고 요거는 오피셜 비주얼라이저라서 어떻게 뮤직비디오가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뮤직비디오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MTP의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좀 해오면서 들었던 음악들 중에 음악적인 퀄리티가 이 곡이 좀 가장 좋지 않을까. 뭐 사운드도 그렇고 뭔가 음악적인 바이브나 이런 게 되게 세련됐어요. 세련됐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채널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그게 잘 살아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곡을 듣고 놀란 이유였어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한동안 음악이 뜸했잖아요. 잘 안 나왔잖아요. 오랜만에 갖고 온 음악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